까레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인기는 더 많은 라시테 까발리에우 까레입니다. 수지가 두른 모습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수지 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제가 이 까레를 구매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까레를 실제로 보시면 아주 세밀하게 표현된 펜의 터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까레 전체를 화폭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파리의 옛날 지도에서 싯대섬을 말의 모양으로 탈바꿈시킨 작가의 위트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게다가 이 작가가 오래된 파리의 지도에서 영감을 얻어 이 까레를 디자인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크림, 카멜, 타박 색상이 제일 멋져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라시테 까발리에우 까레의 컬러웨이를 잠깐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라시테 까발리에우 까레는 상대적으로 웜톤, 쿨톤, 중간톤을 띠는 세 가지 컬러가 큰 덩어리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어요. 이 색상의 경우 가운데 말 모양의 섬에 사용된 타박이 쿨톤, 그 주변에 붉은 기를 조금 더한 카멜이 웜톤, 그리고 가장자리에 사용된 카멜이 중간톤이죠. 전체 바탕은 골드빛이 살짝 도는 크림색이며 핸드롤링 가장자리는 톤 다운된 카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까레는 접는 방법에 따라 쿨톤과 웜톤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편의상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대각선을 1번,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대각선을 2번, 그리고 대각선 좌우의 일부분을 A, B, C, D로 정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1번 선을 따라 까레를 접을 경우 쿨톤에 해당하는 타박이 위쪽 삼각면에 더 많이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쿨톤 피부를 가진 분들은 위쪽 면을, 웜톤 피부를 가진 분들은 아래쪽 면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반면 2번 선을 따라 까레를 접는 경우에는 양쪽의 차이가 앞의 경우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타박을 좀 더 많이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1번 선을 이용하는 게 낫겠죠? 특히 1번 선으로 접어 A와 B를 드러내는 경우 여러분은 가장 넓은 타박을 만나실 수 있어요. 두 사진은 제가 메인 컬러를 타박과 카멜로 정한 뒤 각각의 톤에 잘 맞는 상의 컬러와 함께 매칭하여 까레를 두른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온도차가 좀 느껴지시나요? 웜톤 컬러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 까레에서 왼쪽처럼 A와 B를 최대한 드러나게 하려면 아주 조금의 트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번 선을 중심으로 까레를 접으면 타박이 많이 드러나되 까레 중앙에서 비켜 한쪽으로 치우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까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방법에 대한 동영상도 함께 올렸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연습하셔서 예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시테 까발리에우 까레의 남은 이야기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 마무리할게요.